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상승폭은 그많는 않았어요. 그냥 0.04%뭐 포인트 상으로는 0.94포인트 그냥 어 이렇게 그약 보합 뭐이 정도로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뭐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8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그 하락을했어요 지난 그 1월 2일 날 어, 이게 2024년 들어와가지고 첫 거래일에 상승한 이후에. 지금 뭐어 연속으로 이렇게 그 하락 마감을 하면서 야,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갈까? 한편으로는 조금 좀 걱정스러운 그런 그 하루였었는데 그래도 오늘 어 이렇게 그어 상승 마감한 것이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뭐 그렇다고 어 거래가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뭐 이렇게 그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오늘 기관이 868억에 매수를 했죠. 외국인이 498억에 매도, 개인이 474억에 어 이렇게 그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일단은 뭐 수급이 그동안에 어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조금 좀 꼬였던 것이 아, 풀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어요. 자, 오늘 말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증시가 지난 그 연말 이후에 어 오늘까지 이렇게 그 하락한 것을 보면은 야, 무려 4.9%나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 대비해가지고 오늘까지 무려 4.9%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G20 이 국가 중에서 지수가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이러한 하루였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보면은 어 삼성전자가 1.09% 상승을 했죠. 반면에 하이닉스는 이렇게 그어 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또 일단 그 반도체 쪽은 조금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3.27 그리고 또 어,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마이너스 1.45. LG화학이 마이너스 2.34. 삼성 SDI가 마이너스 1.96. 어,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2.55.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죠. 자,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그 약세를 보였냐. 다른 것보다도, 어, 증권사에서, 어, 2024년도, 어이 실적이 굉장히 그 둔화될 거다. 이런 그어 예상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뭐 전기차 판매가 여기서어 줄어들고 있죠. 어 그러면서 뭐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은 자동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죠. 어 2차전지. 어 이것에 대한 또 어, 수요도 감소가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실적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오늘 어,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그 약세를 보이는 이런 거 하루였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 반면에 또 여기서 어, 항공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좀 이렇게 그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 아시아나. 자,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니까 뭐 많이 어 올라왔죠. 뭐 6.05%. 어이 정도로 왔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어 이게 0.44% 강세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뭐 이기에서 유럽 연합에서 어 이두 회사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거다. 이런 거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항공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약세를 보였지만은 또 다른 것도또 역시 약세를 보인 것이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예요. 이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상당한 그 상승세를 이어갔죠. 뭐 현물상장지수펀드 etf에 어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이후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3.74% 하락을 했고 우리 기술투자도 어 마이너스 8.64%나 이렇게 그 하락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어요. 반면 에 오늘 자동차죠. 기아가 2.94% 플러스 그리고 또 현대차가 0.81% 이렇게 그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그 셀트리온 헬스카하고 합병한 이후에 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오늘 4.47%나, 어, 이렇게 그 약세, 그런 그 모습을 보였다.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498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그 868억을 매수했는데, 업종별로 어떤 업종을 매수 매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외국인들이 498억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전기전자에서 247억을 매도를 했네요. 반면에 의약품이 379억에 매수 그리고 또 금융에 197억 그리고 운수장비 그러면 뭐 자동차죠. 1 3 5 9억에 매수 기관이 868억에 어 이렇게 그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 전기전자에서 그래도 318억을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운수 장비 어 이렇게 외국인과 함께 2 2 3억의 매수 금융 쪽에서 490억을 매수하는 이런 그 어,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그래도 그나마 어 이렇게 그1.09% 상승한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어, 다행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뭐 거의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외국인이 그 보니까 117만 5천주 매수를 했고 기관이 270, 27만주를 이렇게 매수했네요. 자 지수가 제가 여기에서 뭐 7만 2,500원 어, 이 근처 이렇게 계속 매수해라 매수해라 왜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은 뭐 삼성전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보면은 어, cci가 과매도 구간 이 위치에서 분할 매수라면은 어, 이렇게 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85%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쪽에서는 지금 뭐두 가지 소위 말해서 실적에 대한 어 이러한 그 악재 이것이 이제 어 일단 실적이 뭐 바닥을 쳤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죠 어뭐 최악의 그, 여기에서 실적을, 소위 말해서,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를 나타냈지만은, 증권사에서는 이제부터는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뭐, 블록 딜. 자, 블록 딜 물량도 이게 다 해소가 됐어요. 다른 것보다도, 어 지금 오너 가족들의, 여기에서 그 상속세 물량.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수급에서도, 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어 꼬인 게 해결이 됐고, 그리고 실적도 바닥을 치면서 좋아질 날 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뭐 증권사에서는 계속 지금 어 삼성전자 실적 어 이것이 이제 10만원 어 10만원을 계속 여기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해는 제가 그랬죠 반도체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어 미국의 그 기술주 여러분들이 뭐더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애플 그러면은 제일 그 시가총액이 높았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였는데 이게 뒤바뀌어버렸어요. 어 애플이 1위가 돼 1위에서 2위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에서 1위로 올라갔어요. 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바로 AI죠. 챗봇. 자 이거에 대한 또 여기에서 수혜, 어, 기대감 어, 이런 것 때문에 어, 반면에 애플은 바로 우리가 그 스마트폰, 이 수요 감소, 어, 이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감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수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AI다. AI 그러면 미국의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다음에 또 얘기해서 그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AMD 그리고 또 인텔도 합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얘기해서 수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로 HBM 메모리라 그랬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뭐삼저의 반도체 장비 관련주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된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업종별로 이렇게 그 보면은 어 지금 오늘 상승한 것이 금융이 그래도 강세를 보였는데 1.42% 보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수장비 자동차죠 1.3%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뭐 섬유의복이 1.98% 하락, 철강금속이 1.03% 그리고 또 건설이 마이너스 1.16% 하락을 했고 유통도 0.94% 그리고 전기전자는 뭐 조금 좀뭐 삼성전자는 강세 그리고 또그 SK하이닉스는 보합 그러면서 마이너스 0.07을 이렇게 그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이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을 보면은. 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 여기에서, 어, 하락폭이 셌어요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3.78%죠. 에코프로가, 어, 마이너스 1.42%. 반면에 LNF가 오늘 상승을 했어요. 1.71%. 그리고 또, 어, HLB, 뭐, 이렇게, 알테오젠이, 어, 바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4.34, 마이너스 그 5.80. 어 이렇게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이 2.03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하루였습니다. 또 역시 또뭐 보니까 오늘 어, JYP가 7.86% 하락을 했죠. 거기에다가 또 SM도 3.06%, K 어, 여기서 엔터도 전체가 하락하는 이런 그 양상을 좀 보였다. 뭐 이렇게 그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오늘 그 이렇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렇게 그 봤을 때 때아 이차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가 좀 강세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그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 일단 뭐 코스닥 쪽에서도 이렇게 그 보면은 코스닥이 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아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매도했죠. 그러면서 2,590 그러니까 2,600 포인트가 조금 좀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거의 어 보면은 수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코스피 쪽에서 어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렇게 그 둔화되고, 어,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 조금 좀 그래도 그나마 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둔화된 것은 미국에서의 그 생산자 물가지 수죠. PPI. 이것이 뭐 이렇게 상승폭이 상당히 그둔화돼버렸죠 그리고 또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그 어, 둔화되는 이런 그 상황이라다 보니까 일단 뭐 국내 증시에 조금 좀 부담이 완화되고 거기에다가 또 연준. 자, 연준에서 어, 이렇게, 그, 물가. 소위 말해서 인상률이죠. 2%대. 아직까지 갈 길은 멀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어 이렇게 그 조금 좀 희망을 가지는 이런 그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 지수 하락폭이 좀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것이 뭐 이렇게 막야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올라갈 거다. 그런 기대감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 자 우리가 12월달에 이렇게 상승했던 이 모멘텀 뭐예요? 바로 어 조기 금리. 인하에요. 어, 지금 뭐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이것이 뭐, 그리고, 어, 이렇게 5회에서 한 7회 정도, 어, 2024년도에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그, 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말이에요. 5월로 미뤄지고 있어요, 서서히. 야, 5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3월에서 2기, 어, 두달 뒤로 밀려지는 이런 그 상황.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그 모멘텀 부재. 어, 그래서 당분간 지수가 어, 이렇게 그 상승보다는 여기서 조금 좀 옆으로 행보내지는 바닥을 다져가는 이러한 그어 지수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수의 관점. 만에 하나 충격을 더 받아 가지고 제가 뭐 리스크가 하나가 추가된 게 바로 대만 해협이죠. 어 대만에서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어이 청통이 선출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어 굉장히 그 무력 시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만 리스크가 만에 하나 크게 대두가 된. 되면서 지수가 하락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아주 적극 매수 어, 그러면서 2024년도를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 경제지표 지금 17일 수요일입니다. 자 17일 날뭐 중국하고 미국에서 경제지표 발표가 있어요. 중국은 지금 보니까 그어이 gdp 경제 성장률이죠. 어, 이게 경제 성장률, 이게 4분기예요 4분기. 4분기 GDP 이거 발표가 있고, 그리고 또 12월의 그 어,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산업 생산 지수, 이런 것에 발표가 있어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지수, 이렇게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자, 요것의 결과에 따라서 또 지수의 방향성이 조금 좀, 어, 나오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 지금은 뭐, 이게 서그 모멘텀은 크게 없기 때문에 어, 아마 약세 수준으로 바닥 다지기를 분명히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미국이 어, 내일 뭐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인 날이 마틴 루터 킹 데이즈라 그래가지고 휴장이에요. 어, 휴장인데, 일단 뭐, 그래도,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어, 이렇게 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죠. 자, 먼저 오늘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이 0.91% 상승을 했어요. 대만이 0.19% 어, 상승, 어,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 수가 플러스 0.15% 반면에 홍콩항생 홍콩해치는 각각 마이너스 0.17 마이너스 0.65% 이렇게 그 하락하는 요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죠. 뭐 이렇게 강세 소위 말해서 뭐 나스닥이나 s&p 500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강보합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다우지수는 약 뭐0.31% 그러니까 약 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러한 그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죠. 자 이런 이유는 바로 기업 실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은행 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은행들의 실적이 여기에서 뭐 굉장히 그 쇼크 수준으로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첫째 이제 미국에서 1위 금융그룹이죠 jp모건 자 jp모건의 실적이 어 순이익이 말이에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15% 이렇게 그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둔화됐죠 근데도 의외로 또 이렇게 그어 지수는 많이 안 떨어져서 0.73% 이렇게 그 하락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뱅커브 아메리카 이것도 역시 또 이렇게 그어 실적이 4분기에 많이 줄었다 그러면서 1% 가량 이렇게 그 하락을 했죠. 어 그런데 이제 특히 그 보면은 우리가 시티뱅크 어, 시티그룹이죠 시티그룹 이것은 뭐 무려 18억 달러의 그러한 그 수, 분기 손실을 가져왔어요. 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최악의 성그 소위 말해서 성적표다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어, 다른 것보다도 야 이거에 대한 또 카바를 하려는 게 인원을 10%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1% 가량 이렇게 그 상승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은 실적 쇼크를 나타낸 이런 그 상황이지만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의 그 발표를 했는데 10. 12월의 그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 보니까 어, 전달 대비해가지고 0 1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야 시장에서 예상은 어, 이게 오히려 뭐0 1 이렇게 그 상승하지 않겠냐 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서서 이제 물가가 좀 잡혀가는 듯한 그런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실제로 이렇게 그 깊숙이 뭐 따져 보면은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0.1% 하락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근원 그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근원 PPI 어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이 에너지하고 에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변동 폭이 굉장히 그큰 어, 에너지 그리고 또뭐 여기에서 그 식품 이거를 뺀 거예요 이렇게 뺐을 때는 오히려 0.2%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이 변동폭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깊숙히 들어가 보면 에너지 같은 경우 뭐 여기에서 뭐7 0불때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올라갔던 게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어, 여기에서 이제 봉쇄로 뭐어 이렇게 중동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제 유가는 굉장히 그어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현재로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0.1% 이렇게 그 하락은 했지만은 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오히려 또 이렇게 반등하지 않겠냐 그런 한편의 걱정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 지금 뭐 미국 증시야 어 일단 뭐 내일 그 마틴 루터 킹 데이즈를 해가지고 휴장을 하겠지만 유럽 증시를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유럽 증시를 보면 독일이 이건 마이너스 0 2 6이에요 영국이 마이너스 0.18, 프랑스가 마이너스 0.27, 그리고 또 유로스타기 마이너스 0.24, 네덜란드가 마이너스 0.02%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자, 뭐 미국의 그 선물. 어, 이렇게 보니까 선물은 지금 시장 열렸네요. 지금 다우 나스닥 S&P 다 전체가 이렇게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유럽 증시 전체가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또 어, 선물 지수도 역시 이렇게 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뭐 일단 뭐 내일 뭐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다 보니까 그 미국 증시 영향은 받지 않겠죠. 일단 어, 내일은 뭐 제가 보기에 그 커다란 그뭐 하락보다는 조금 좀, 어, 보합 정도로, 어, 유지를 당분간. 제가 그랬죠. 일단은 뭐, 2500 포인트, 어, 2500 포인트가 어 이게서 1 2차 지지선이다. 2550 포인트가 1차 지지선인데 1차 지지선이 무너져 버렸죠. 근데 갑자기 또 대만 그 해협에 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2450 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뭐 현재로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겠죠. 어 그렇지만은 아마 이렇게 그 보합 옆으로 기어가는 이러한 그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매수의 계다. 이렇게 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어 유튜브 영상으로 어 이렇게 어,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무료 방송도 어 무료 리딩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그 추천한 종목 어 이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제가 뭐 계속 매수하라 이 위치가 지금 매수의 위치다 지금 어 이게서 분할 매수 만약 하나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은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그런 그 어,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수익을 뭐 이렇게서 해이 반등이 분명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과메도 구간이에서 반등 구간 이 지금 시작이 될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도 매수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미 사이언스 자 이거를 그 1월 12일이죠 1월 12일날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오늘 얼마나 올라갔어요 오늘 뭐장어이게서 마감에서 12.76%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뭐장 중에 올라간 것까지 따지면 뭐 24%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어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이 과매도 구간에 오면은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매수의 관점.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주 이만큼 올라가면서 수익을 냈겠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러분들이 만큼또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 선취매하는 이러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취하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어,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제가 어, 무료로 이렇게 그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시면은 제 방송을 잘 듣고 따라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뭐 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 어, 12월 달에 어 이렇게 그 1,100만 원 수익을 내셨고 거기에다가 또어 보면은 뭐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에서 얼마예요 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셨는데 어 이렇게 어 여성분도 우리 이제 금자탑 님인데 60대 초반이신데 뭐제 방송 들은지 한 4년 됐어요 어그 전에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다가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면서 저평가 우량주사 가지고 이렇게 그 여기 보면 9600만원을 매수해 가지고 수익금이 2억 4천 삼백 이에요 어, 이게서 수익률이 252%.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 여러분한테 제가 어, 르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방송을 잘 따라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먼저 어,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먼저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즉시 즉시 또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카페 링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 링크를 타고 뭐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 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클릭을 하면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카페 가입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공부 이기해서 어, 카페 활동을 하면은 어, 이곳은 그 매매기법 천년하랑 님의 매매기법이라든가 황고수의 매매 기법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 두 사람 다, 어, 이렇게 그 세상을 뜨고 안 계시지만은 특히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85세 연세에 이렇게 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 4개월 전까지 매매를 하시면서 꾸준히 천만원에서 3, 4천만원씩 이렇게 그 수익을 내셨어요. 뭐, 어, 투자금은 한 1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그 매매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1억 중에서 보면은 뭐한 1억 300 정도 이렇게 매매를 뭐 횟수가 한뭐 2, 3, 4, 5, 6, 7, 8, 9, 10. 10번 매매하셨네요. 종목은 어한 종목, 두 종목, 세네 종목 이렇게 매매하셨는데 수익금이 3,700만 원. 어 수익률이 35%입니다. 이렇게 잘하셨어요. 여기에서는 1억 중에서 3,800만 원만 매수하셨어요. 그중에서 1,400만 원의 수익을 내셨죠. 수익률이 37%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1억 중에서 7,200만 원을 매수해 가지고 수익금이 1,1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15%.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 소위 말해서 뭐 마우스 하나 가지고 평생 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잘 배우면은 어, 편하게 어,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주 매매 그 기법을 여기 실전 재테크. 이렇게 초보도 잘할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이런 식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그잘 따라하면은 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주식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면 실제로 주식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 매매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공부하시면은 아주 편안한 그러한 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죠.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이렇게 그 장중 내내 유튜브에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 여러분들이 말해요. 유료 방송, 이제 유료 리딩이라고 하죠. 이 유료 리딩 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어, 한 달에 뭐 88만 원에서 뭐 110만 원에 이런 그 회비를 내셔야 돼요. 실제로 이게 유료 리딩하는 어 이런 데에는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있는 어 경제 TV죠. 뭐 한국 경제 TV 그리고 또 매일 경제 TV 뭐이 토마토 그리고 뭐 MTN 어 이런 데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 경제 TV하고 그 SBS, CNBC 여기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어, 들으려고 하면은 88만 원의 어, 이러한 비용을 바로 그 방송국에다 결제를 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무료 한 마디도 말해서 돈안 받고 공짜로 이렇게 그 방송을 해드리는데 제 방송을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저는 뭐 종목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렇게 그 추천하는 것보다도 어 수익 날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그 고른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기 잡는 방법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고기 잡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잘 따라하시면은 이렇게 그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가지고 8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그어수의 말해서 회비를 내고 방송을 들으면은 주로 하는 것이 어, 종목 추천이에요. 어, 이렇게 그 종목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종목 추천 뭐 보면은 두 개에서 막세 개씩 이렇게 추천을 해요. 이거 절대 어, 수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회비 내고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괜히 가서 유료 방송 이런 거 듣지 말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라 그러면은 자기만의 여기에서 원칙, 소위 말해서 자기만의 기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 매매 원칙과 기법을 여기에서 그 만들 수 있게 이렇게 그 제가 영상을 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료 리딩을 따라면은 한 달에서 500에서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지만은 뭐 이렇게 그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뭐 어, 이러면은 오히려 손실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 주는 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 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모음. 이거가 여러분들이 4 1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어 이렇게 그어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뭐 계속 그 주식 투자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목적이에요.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돈을 벌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여러분들이 그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줄 알고 그리고 차트를 분석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 이 공부하는 걸 계속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버시 어 버는 분들은 5%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은 수익이 나요. 나머지 95% 이분들은 결국은 뭐 손실을 보다가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퇴출돼 버리죠. 퇴출. 그러고 나서 뭐페인이 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5% 속에 부, 어, 들어와야지 수익을 낼수 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 여러분들이 투자할 회사의 차트를 보고, 이것을 종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볼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매수해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고, 차트를 볼줄 알아야지, 소위 말해서 사고 파는 시점, 매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르쳐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 잘 배우면은 여러분들은 월, 어, 300만원에서 뭐 500만원 수익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낸것 중에서 5천만원을 투자를 해 놓으세요. 저평가 우량주로. 이게 다섯 배만 가봐요. 여러분들, 2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돈 벌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매달 500만 원씩 수익 내고 이런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은 주식 투자의 4대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 공식이에요. 첫째,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절대 수익 이안 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종목이 어떤 분들은 뭐 30개, 50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0개. 이런 분들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이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을 구걸하고 동량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 이런 상황에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공부해서 어, 이렇게 세 종목을 압축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세 개를 샀어요. 와, 수익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7,500을 가지고 어, 세 종목을 샀어요. 수익금이 950이에요. 제가 이렇게 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도 아무 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요때 요 사야 돼요. 요 사는 시점을 알려드릴게요. 주가가 내려올 때 사지 말고 바닥을 찍고 올라다가 눌림목에 꼭 사야 돼요. 그러면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그다음에 RSI라든가 엠빌롭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잘 잡고 그리고 이것도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하고 이러한 원칙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보고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운을 받으세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폭폭과엠빌로브는내스익주네자 이거 어디에 있느냐 아, 여 노래 가락기 여기 어, 카페 가면 있어요 여기 카페 가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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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러분들이기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여렇게하여여 어, 여기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대로 한번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또 종목 공부를 해야 되겠죠 종목 공부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설명해드리고 이런 그 종목을 어, 봤을 때, 여기에서 뭐, 보면은, 한미사이언스, 뭐, 이렇게 그,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이런 거 고르는 방법, 어, 제가 이렇게 그, 가르켜드리고 있죠. 또, 그,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자, 먼저. 어 원이 QNC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은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닥을 쳤죠. 그럼 주가가 올라갔다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 눌림목에 보면 은 c c i 인이 과매도 구간이 있어요. 이런 과매도. 과메도 구간.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을 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메도 구간. 그럼 이 위치가 바로 매수의 포인트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한테 21선이 이렇게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에서 매수해라 이런 눌림목 그 다음에 세 번째 눌림목에서 매수하되 세 번에 나누어서 해라 이렇게 그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에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어떡하래서 손절해라 이네 가지 원칙 자 이것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은 월한 달에 500만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그 보시면 은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 재무제표 이걸 한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여기서두 가지는 꼭 봐야 돼요. pbr하고 per. pbr 이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2 1이니까 3보다 적죠. 그리고 per. 요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따라서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5.43이니까 10보다 크죠. 이건 좀 고평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그 재무제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하라는 것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투자하고 매매하고는 좀 틀려요 방법이 투자는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이거는 장기로 가는 거고 매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런 매수 포인트가 왔을 때 매수해 가지고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 5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데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뭐, 이 사이 정도, 뭐, 적당선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면서 누구나 다 수익을 낼수 있게끔, 이렇게 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보면은 뭐, 원익 큐엔이뭐 하는 회사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이러한 뭐, 석영 제품, 그리고 산업력 세라믹을 제조하는 업체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게 뭐, u s 의그 매출이라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때 5,200억 매출이 6,000억, 7,800억, 7,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12억, 868억, 1,150억, 867억 이렇게 영업이익, 뭐 이렇게 매출, 자뭐 준수한 그런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어,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1%, 뭐이 정도면 좀 준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기자본 수익률이 10.5% 이것도 주, 준수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PBR, 주가순자산비율.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현재 주가가 3만 0천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여 보시다시피.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는냐 이게 BPS, 한 주당 자산가치예요. 1만 6천 072원. 어,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나눠주니까 1.97이 나와요. 이거는 3보다 적으니까 상당히 그 저평가죠.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 PER. 이거는 어, 주가가 현재 3만 0천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리는돈 1,596원, 1,596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 19.80 이거는 좀 10보다 고평가 이렇게 그돼 있죠. 그렇지만 회사는 일단 뭐 어, 매출이라거나 그리고 또 영업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이것을 우리가 매매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전 매매라고 얘기하죠. 실전 매매라는 것은 뭐 남의 도움 없이 이렇게 그, 어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매매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세수로 나눈다 그랬죠? 1차 매수 40%, 4 3 2 0 2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매수 30%, 3, 3은 9, 900만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하는 거예 1차 매수. 1200만원 매수했어요.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땡겨 올립니다. 그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이걸 하수들은 한 번에 다 산다고 이게 한번 첫 번에 사 가지고 올라가면 좋죠 뭐근데 하수들은 더 올라갈까봐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하고 사버려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왔으면 손절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수들은 한 번에 사지만은 고수들은 꼭세번에 분할 매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차 매수했는데 방금은 올라갔어요 근데. 어 이렇게 그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는 어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 내려왔으면 2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2차 매수. 근데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또 내려왔어요. 그럼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자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그내려오더라도 걱정 없는 게 이런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심리적 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심리 안정. 이게 심리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여기에서 주가가 내려오면은 손이 안 가요. 살라 그러면 야 이거 또 내려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어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어, 바로 세 번에 분할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확률. 이 주식은 항상 확률로 따져요. 85%입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면은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략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이 15%는 뭡니까? 이거는 만에 하나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 내려오면은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내려올 때안 사요.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는데 그것도 한 번에 안 사고 세 번에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그 사이에 올라가면 두 번에 분할 매도 세 번에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위험관리 철저히 하면 이것이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또한 종목이 보니까 휴비츠라는 종목이에요, 휴비츠. 자, 이것도 여기 보면은. 어, 20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우상향하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눌러줬어요. 눌림목. c c 나인이 과매도 구간. 이런 데가 눌림목이에요. 그 여기서 만약에 하나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눌림목이 왔어요.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린다. 손절. 이러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어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가 보면은 그래 어 이렇게 그월월일만에 플러스로 이렇게 그 전환이 됐어요. 뭐 플러스 0.04% 그렇게 그 상승폭은 뭐 별로 없죠. 뭐 보합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수급 이제 서서히 그 외국인과 기관에 매도 하던 거가 그래도 그나마 어 이렇게 정점에 어, 다다르지 않았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여기에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 조금 좀 여기서 지수 하방의 경직성은 좀 확보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추가로 내려온다면은 어떻게 적극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또 반도체 관련주.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보시면서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